차가운 여름 아파트 숲속에서 지쳐만 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힐링이라는 두 글자다. 힐링이 필요해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가기로 작정을 하고 집을 나섰다. 먼저 찾은 곳은 고양시에 얼마 전에 조성된 삼성 신도시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위치한 종마목장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아카데미다. 푸르른 들판과 유유작작 산책하는 말들을 보면서 잠시 산책도 하고 벤치에 앉아있다 보니 절로 힐링이 되는 듯 하는 곳이다. 88올림픽 당시 마상 장애물 경기장이었던 곳, 36헥타르의 드넓은 대지 위에 초록의 잔디와 하얀 울타리가 어우러지는 경관은 서울 근교에서 보기 드문 이국적인 모습이다. 꽃보다 아름다운 연인들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꽃자전거가 기꺼이 사진의 배경이 되어주려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드라마나 광고 등에도 자주 등장하는 곳이다. 언덕을 올라보니 넓고 푸른 들판이 펼쳐진다. 들판에 서 있는 말들조차 여유를 부리고 있다. 저 말들의 휴식이 나에게도 잠시 쉬어가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다. 멍하니 말들을 쳐다본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들판을 응시한다. 소나무 한 그루가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묵묵히 서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위락시설이 준비된 것은 없지만 4km에 이르는 산책로를 따라 한적한 나들이를 즐기거나 말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멋진 경관을 사진기에 담는 시간은 도심의 혼잡함에서 해방되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한다. 간단한 도시락과 돗자리를 준비한 가족 나들이 장소로 더없이 좋다. 녹색 푸르른 들판과 하얀 울타리, 그리고 듬성듬성 놓여있는 파스텔톤의 벤치들에 잠시 앉아 파란 하늘의 구름들을 응시해본다. 한눈에 펼쳐지는 푸르른 하늘, 그리고 구름, 드넓은 푸른 들판과 그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말들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 아까워 조각조각 내어 응시해본다. 누군가 와서 앉아 휴식을 취하고 지나갔듯이 나도 오늘 여기에 앉아 육체의 휴식, 정신의 휴식을 취해본다. 바쁘게만 살아온 어제까지의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이 시간만을 느끼고 있다.
돌아 내려오니 아마도 경주 연습을 하는 듯한 타원형 트랙이 있고 그 안에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다. 경마장의 모습인가? 경마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이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말들도 언젠가는 경마장에서 인간들의 탐욕에 환호 소리를 들으며 오롯이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달릴 거라는 생각을 하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말들의 질주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아쉽지가 않다. 아마 말들이 질주하는 모습을 봤다면 나의 지금 이 느리게 즐기고 있는 감성에 깨졌을 것만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빈 트랙의 모습에 여유가 좋았다.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말들도 내일 혹은 그 다음날이라도 경주 연습을 하겠지라는 생각에 또 다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 그냥 지금 이대로의 시간이 계속된다면